안녕하세요, 종이 학생 여러분들. 오늘은 미래엔 출판사 1-1 단원 함께 읽고 감상하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원, 아니, 소단원 제목 한번 보세요. 함께 읽고 감상하기죠? 그러면 함께 읽으라는 겁니다. 어떤 작품은? 혹시 흥부전은 아시죠? 착한 흥부가 있었는데 나쁜 놀부가 괴롭혀가지고, 이 얘기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그 흥부전 말고 놀부전도 있답니다. 처음 들어보죠? 놀부 보쌈은 들어봤는데, 놀부전은 처음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처음 들어보는 놀부전을 우리가 알고 있는 흥부전하고 같이 읽어봐라는 겁니다. 이게 소단원 제목이니까 학교 선생님께서 이걸 내시겠죠. 뭐 다른 건 낼까요? 물론 다른 걸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십시다. 그러면 세 문제 중에 100% 방금 말한 함께 읽는 것 하나 나오고, 혹은 두 문제까지 나오고 나머지 하나는 글의 갈래에 따른 문제. 오늘 여기에 글의 갈래가 이 글을 놀부되는 동화거든요. 소설과 가깝죠? 그러면 이 미래엔 영상에서 제가 차근차근 계속해서 말씀드릴 건데 소설 서사 관리는 내용 일치와 서술상의 특징입니다. 내용 일치 유형이란 어떤 거냐면 여기 있는 문제들은 실제 학교 기출 문제입니다. 이 글의 명언과 일치하는 것은 외우나요? 놀부는 무능력하고 경제관념이 부족하다래 외우지 못하잖아요. 위에 지문에서 확인하는 거죠. 이러한 것을 내용 일치 유형이라고 하고 또 하나가 이제 서술상의 특징인데 여기 보시면 이건 이제 갈래 특성도 저는 이제 서술상의 특징에 넣거든요. 요런 거. 그 다음에 서술상의 특징이 잘안 보이네요. 맞죠? 요거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비교하는 문제 있죠? 요렇게 비교하는 문제, 가와나, 그 다음에 재구성, 맞죠? 비교하는 문제. 이렇게가 대부분 출제가 되니까, 그 유형은 확인할 수 없는데, 다시 정리하면, 두 작품을 비교하는 문제, 무조건 출제. 조금 이따가 요 내용을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표로. 그 다음에 내용 일치 문제, 혹은 서술상의 특징 묻는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저희 사이트에서 정리해놓은 이 표, 한번 볼까요? 여기 있죠? 차 있죠? 놀부전에서 흥부는 속이 좁고, 놀부에게 의지합니다. 그래서 얘가 부정적인 인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놀부전에서는. 반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흥부전에서는 긍정적인 인물입니다. 이렇게 인물 유형이 바뀌었다라는 거. 긍정, 부정의 유형이 바뀌었다는 거. 반면에 놀부는 당연히 바뀌었으니까 놀부전에서는 긍정적이 돼버리고 흥부전에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부정적 인물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인물의 성격을 바꾼 까닭은 지금 현대 사회에서 보면 꼭 놀부가 나쁘다라고만 말을 할 수는 없기 때문. 혹은 자신의 생계를 형에게 의존하는 흥부가 그런 태도가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 현대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바꾸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흥부의 유산 상속 과정, 흥부의 가족 생계를 위한 노력 모습, 그 다음에 부자가 되는 과정, 여기 한번 보시면 흥부가 박을 파서 부자가 되었죠. 팔아서 부자가 되는 게좀더 현실적이고 재물이 나온 건 비현실적입니다. 즉,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성실하게 노력을 해야 되지, 밖에서 재물이 나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으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이 내용으로 반드시 시험에 출제가 되니, 정리를 해 두시고, 지금 보시는 이러한 우리 기출문제 자료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 사이트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